경제성과 희소성으로 스팅어, 라보, 스타렉스 등 대표 단종 모델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카닷컴 거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단종된 경상용차 쉐보레 다마스와 라보는 운송에 특화된 활용성과 낮은 연료비, 유지비 등 경제성이 좋은 LPG 차량으로 아직 완전히 대체할 만한 모델이 없어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 110에서 140대의 매물이 등록됩니다. 올해 시세는 4월에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2021년식 뉴 다마스 2인승 판넬벤 DAX의 4월 시세는 645만원으로 전월 대비 1.42% 상승했습니다. 2021년식 뉴 라보 롱카고 DAX는 전월 대비 10.84% 상승한 711만원입니다. 지금의 스타리아 자리를 대신했던 현대차 스타렉스는 2021년 단종된 이후에도 어린이, 학생 통학용이나 운송용으로 활용도가 높아 월 평균 1000대 후반에서 2000대 수준의 매물이 등록됩니다. 2021년식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스타일의 4월 시세는 전월 대비 0.71% 미세하게 상승한 1920만원입니다. 국산 고성능 모델도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기아 스팅어는 지난해 중순 단종된 이후 월 평균 300대 수준의 매물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2021년식 스팅어 마이스터 2.5 AWD 마스터지의 4월 시세는 3,418만원으로 전월 대비 0.83% 미세하게 하락했고, 2021년식 현대차 벨로스터 가솔린 2.0에는 0.14% 상승한 2,485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르노 SM5, SM3나 기아 K7과 같은 세단은 단종되기 전까지 여러 세대가 출시되며 인기를 얻었던 만큼 다양한 모델들이 두루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SM5의 등록 차량은 1세대 모델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포함해 약 9,500대가 거래됐습니다. 2019년식 SM5 클래식 모델의 4월 시세는 0.68% 하락한 835만원으로 전달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 국민경차 쉐보레 스파크도 매달 중고차 등록 대수 상위권에 오를 정도도 인기가 꾸준합니다. 2021년식 더 뉴 스파크 프리미어의 이달 시세는 전월과 동일한 867만원입니다. 한편 단종 차량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나 부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제조사의 무상 보증 기간 등을 확인하거나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가입을 추천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단종된 모델은 제조사의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계 주요 부품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보증 기간이 짧은 경상용차와 같이 모델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제조사의 자동차 부품 의무 보유 기간은 단종 시점으로부터 8년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의 단종 시기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대체 부품이나 재생 부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신차로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단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중고차만의 강점이라며 차량 특성상 운행이 잦아 주행거리가 긴 경상용차나 승합차 구매 시에는 차량의 컨디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